지치야, 이제 곧 도착이야. 조금만 숙여봐요. 올해 해등절도 역시 시끌벅적하네. 어? 무슨 일이 생긴 건가? 뭐가 고장난 거 아니야? 왜 이러지? 이걸 어째? 천암군한테 연락한 사람 있어? 어? 뭐지? 많이 눌렀나? 얼른 예비 필름으로 바꿔야겠어요. 힘내라 힘! 바람이... 저기 좀 봐! 저건... 엄마! 나도 정탄이언니 받고 싶어! 제이라코 사랑해! 너무 예쁘다! 해피 해등절! 아까 가면 진짜 멋있더라. 나도 덩달아 막 흥분되더라니까. 너도 봤지? 우리 가면한테 가보자. 저기 있네. 아버지랑 얘기 중인가 봐. 그럼 저는 먼저 들어가 볼게요. 고마워, 꼬마 아가씨. 아니면 우리가 데려다 줄까? 아니에요. 스승님이 근처에 계시거든요.
가명아. 이번엔 내가 먼저 말하마. 좋아요. 정말 훌륭했어. 오랫동안 짐승춤을 봐왔지만 그런 나조차도 감탄밖에 안 나오더라. 아버지도 고집을 안 부릴 때가 있네요. 녀석아, 정말 이 일을 업으로 삼고 싶은 거니? 네, 어려울 거란 건 알아요.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아. 역경은 객관적이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야. 중요한 건 네 결정과 네 꿈, 그리고 네 행동이지. 내가 옛날에 아니다, 쓰고 달던 과거 이야기는 다음으로 남겨두자꾸나. 아무튼 아빠는 생각이 바뀌었다. 이 연도 이젠 더 높은 곳으로 날아가야지. 아버지. 아들아. 왜 갑자기 그렇게 불러요? 속으로 아빠 같지 않아요? 그런 말도 할 줄 아세요? 라고 생각했지? 조금은요. 말할 기회가 없었을 뿐이지. 사실은 나에게 있어 넌 정말 자랑스러운 아들이야. 좋아. 내가 하고 싶은 말은 여기까지야. 너도 아까 하고 싶은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둘이 대화가 잘 됐나 봐. 나도 덩달아 큰일을 해낸 것 같아서 뿌듯해. 가자꾸나. 봐라, 저기 네 친구들이 기다리고 있잖니. 네? 하지만 겨우 리월항에 오셨는데. 리월항엔 좀 더 머무를 거야. 아침차는 네가 사는 거다. 아버지도 참. 어서 가봐. 네, 또 봬요. 먼저 갈게요. 가명! 웃는 것 좀 봐. 너 엄청 기분 좋지? 그런가? 에이, 부끄러울 게 뭐 있어? 한우니모랑 날 도와준 친구들한테 가서 혹시 시간이 괜찮다면 다들 불러서 같이 연날리러 가자야!